먼저 1피 무각 레버입니다. 무각의 경우 중지 약지로 1을 누르고 엄지로 4를 땡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탄성이 강할수록 힘이 들어가니 이입력이 되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P에서는 검지, 중지, 손가락, 마디로 문대듯이 입력하면 이입력 실수가 줄어듭니다. 다음은 1P 사각 레버입니다. 이번에는 손에 힘을 쫙 빼고 중지와 엄지만으로 무각보다 가볍게 튕겨줍니다. 저는 우매그립, 와인그립, 특수그립 같은게 아니라 크기가 작은 무각 잡듯이 잡습니다. 사각 2P에서도 무각처럼 검지, 중지, 손가락, 마디로 포개듯 감싸고 가볍게 문대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각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손에 무리가 가지 않게 힘 조절과 이입력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각에서 주의점은 무각에서의 힘보다 적게 써야 하지만 갑자기 힘이 들어가게 되면 실수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입력합시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바!